안녕하세요. 스크래치 101란 11강 랜덤 경주 게임 예제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고양이가 5마리가 돼서 서로 달리기를 합니다. 누가 1등 하는지 볼까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이네요. 고양이들이 달릴 때 속도가 랜덤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이번에는 누가 1등이 될지 모르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번에는 가운데 고양이가 1등을 했네요. 만들기 시작. 오늘은 고양이 5마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고양이들이 사실 복제해서 만든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하나만 있으면 된답니다.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클릭했을 때 일단 고양이가 너무 큰것 같아요. 크기를 좀 줄일게요. 크기를 한 20% 조그만하게 줄여주고 위치는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마이너스 220 정도와 Y 좌표는 100. 이 위치에서 시작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제하고 내려가고 복제본은 여기 남겠죠? 복제하고 내려가고 복제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복제본을 남겨줄 거예요. 그러면 원본 고양이 하나와 복제본 고양이 네 마리가 합쳐져서 다섯 마리가 달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번 반복하기 나 자신 복제하기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 이렇게 고양이가 조금씩 내려올 수 있게끔 Y 좌표를 복제하고 난 다음 마이너스 50만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면 고양이가 일렬로 다섯 마리가 쪼르륵 줄을 서 있죠. 그럼 여기에서 색깔을 조금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줄게요. 복제되었을 때이 복제된 고양이들을 보자, 형태에서 색깔 효과를 멈으로 정하기에 난수를 넣어줍니다. 0에서 200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색깔로 바뀌는 거죠. 이제 고양이가 달리기 하는 코드만 남았어요. 달리기를 하는 코드는 복제되었을 때나 클릭했을 때 만들지 않고 방송하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방송하기를 출발이라는 방송을 하나 내보내고, 여기에 1초 기다리기도 하나 넣어줄게요. 굳이 방송하기를 사용을 해서 고양이들을 달리기 시키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그냥 복제되었을 때나 요런데 달리기 하는 코드를 넣었을 때 동시에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제되었을 때 만약에 요렇게 첫 번째 친구가 복제가 되고 나서 달리고 그 다음에 복제가 되고 나서 달리고 복제가 되고 나서 달리고 하면은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되겠죠. 달리기에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는 공평하지 않으니까 이 출발이라는 거를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받았을 때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여기에 달리기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넣고 이 안에 고양이의 X 좌표가 한 2쯤 왔을 때라고 조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X 좌표가 뭐보다 크다? 지금 만약에 고양이가 이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다면 X 최대치인 240까지 오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고 한요 정도? 요 정도에 도착을 하려면 210 정도 좌표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210까지 반복하기. 뭘 반복하느냐?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달리기를 반복을 하는데, 요만큼만 넣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고양이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달리죠.
그래서 여기에 난수를 넣어줄 거예요. 연산해서 1에서 10 사이의 난수.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서로 아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2등을 하고 이렇게 순위가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죠. 자, 근데 고양이가 이 정지한 모양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형태에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주면 조금 더 귀엽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달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미션은 우리 고양이들이 도착하고 나면 1등, 2등 하면서 말풍선에서 자기의 등수를 이야기를 해줘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너무 빨리 고양이들이 도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5등까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에 있는 변수로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변수의 이름은 등수, 몇 등 몇 등 할 때 그 등수라고 결정을 할게요. 자, 변수는 만들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체크 표시를 풀어주면 화면에서 없어집니다. 우리는 실제로 게임을 다 완성하고 나서는 체크 표시를 풀어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만들어 줄 거지만 지금은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얘를 켜놓고 코드를 짤게요. 그러고 보니 우리 스크래치 101에서 앞에 했던 시간까지에서는 한 번도 변수를 사용한 적이 없었네요. 스크래치에서 변수,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추가 블럭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잘 사용하면 고퀄리티의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변수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아요. 변수에 있는 블럭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보면은 정하기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꾸기 블럭이 있고 동그라미 블럭이 하나 있고 보이기와 숨기기가 있습니다. 보이기 숨기기는 여기 체크 표시랑 기능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로 보이기 숨기기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코드로 보였다가 숨겼다가 보였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정하기는 말 그대로 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딱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숫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정하기 하면 100이 되고 500 정하기 하면 500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꾸기는 뭐냐 하면 뭐뭐만큼 바꾸기라서 지금 있는 값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1만큼 바꾸기를 하면 501, 502. 지금 있는 값을 기준으로 1씩 더해주는 거고 빼기도 된답니다. 빼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501, 500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숫자는 만큼 바꾸기 블럭으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하지만 영어 ABAB 넣었을 때 여기에서 영어를 더한다 뺀다 또는 한글 안녕으로 한글로 정하고 그거를 더하거나 뺀다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요 동그라미 블럭에는 지금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블럭이에요. 제가 다시 0으로 만들고 요 등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으로 지금 0이 들어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화면에 보이는 변수를 한번 더블 클릭하면 글자 빼고 앞에 변수 이름 빼고 숫자만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줘요. 한 번 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바 모양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최대값 최소값도 정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은 0에서 100까지인데 0에서 1000까지로 바꾸면 이렇게 1000. 그래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처음의 상태로 돌아와요. 자, 이제 그러면 하단 코드를 마저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등수를 시작했을 때는 0으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고양이들이 도착을 할 때마다 등수를 1만큼 바꿉니다. 첫 번째 고양이가 도착하면 0에서 1이 되니까 1. 두 번째 고양이가 도착하면 거기서 또 1이 더해져서 2라고 이 등수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간 숫자를 어떻게? 고양이가 말을 하는데 요렇게 말하면 딱 숫자만 말해요. 1, 2, 3.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쭉 출발을 하면서 도착하면서 등수가 탁탁탁탁탁 바뀌고 자기에 해당하는 등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1, 2, 3, 4, 5 숫자만 딱 말하는 게 아니고 1등, 2등이라고 등이라는 글자를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연산해서 뭐와 뭐 결합하기. 네, 앞에서는 등수, 그럼 숫자가 들어가겠죠? 뒤에서는 등, 요렇게 하고 넣어주면 시작을 눌렀을 때 따다다다다 하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를 치우고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의 예제 완성이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